네,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여론조사가 나온 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요. 다음 주까지 예견하는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출연하시는 김봉신의 여론 징검 승부입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김봉신 대표님은 주택 안전했죠? 예. 네? 아, 다행히 안전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까? 언덕 밑에 아, 있습니까? 산동네에 있었어요. 네, 안전. 예. 그럴 땐 산동네가 좀 그렇죠. 낫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셨어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예. 김봉신 대표님이 아, 나오신다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예. 이번 주에 여론조사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예, 먼저 MBS가 어제 예,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네. 예. 이게 MBS가 이제 2주에 한 번꼴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어제 나왔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오늘 갤럽이 예, 나오죠. 갤럽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갤럽이 지난주에 국정운영 긍정이 네, 24였는데 그때는 이제 MBS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MBS가 이제 2주 텀으로 나올 때에 어제가 28이었고 그 그러니까 2주 전이 34였으니까 네. 6% 포인트 또 하락했습니다. MBS 자체 조사를 계속 비교하시는 예. 거죠? MBS에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MBS에서도 하락하고 네. 갤럽에서도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요. 네. 오늘 이제 갤럽 발표도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24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얼핏 보기에는 지난주에 24였는데 갤럽이 이번 주에 MBS가 28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좀 오름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수 없다라는 MBS 생각이 자체 들고요.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계속 하락 예, 아니에요? 계속은 아니고요. 쭉 하락세죠. 쭉한번 하락세. 33에서 34 됐다가 그리고 28된 거니까 약간 이제 횡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횡보, 보합세를 보였던 2주가 있었고요. 이번 2주에서는 이제 다시 하락입니다. 다시 하락인데 그러면 지난주에 갤럽으로 28인데 그러면 MBS 28, 갤럽이 24였는데 이번 주에 MBS가 28이니까 갤럽은 그러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MBS가 이번 주에 한건 월화수입니다. 그리고 MBS는 그 3일 중에 첫째 날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갤럽은 화수목인데 화수목을 그 동일 비율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뭡니까? 수해가 발생한 날이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요. 저녁이니까 갤럽에서는 수해 영향이 좀더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반지하 주택 문제라든가 홍보 포스터 만든 것, 또 김성원 의원의 그 망언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실은 상승 반전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뭐 월요일까지는 예, 이슈나 뭐 없었죠. 이벤트나 뭐또좀 보이지 않아서 예. 예, 지금 생각했을 때 갤럽에서 오늘 발표하는 갤럽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고요. 결국 MBS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 6%포인트면 상당한 큰 폭이죠. 내려간 게요. 예, 내려간 게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54에서 65로 됐는데 이게 네. 11%포인트 부정이 상승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2주 만의 일이지만 그러면 이제 요 부정이 올라간 거는 네. 사실상 이때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5세 취약, 만 5세 취약, 그 학제 개편 아, 문제, 예. 요 문제가 좀 있었고, 이때 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패싱 네, 문제, 패싱 문제.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요런 결과를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그러면 부정이 하락하고 긍정이 다시 반등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정부 여당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여튼 그 국정 운영을 하면 할수록 계속 하락 요인만 발생하니까 지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MBS에서는 재미있게 신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평가와는 별개죠.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신뢰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36%로 5%포인트 2주 전보다 하락했으니까 40% 선을 무너뜨리고 지금 30% 선으로 하락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포인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53에서 60이 됐는데요. 그 여론조사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예, 예. 이 신뢰는 약간 좀 당장의 평가보다는 좀 미래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좀 앞으로도 좀 신뢰가 아, 좀 두텁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선행지표로서 얘기된다면 네. 조금 더 물론 이제 평가가 더 박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신뢰는 좀 미래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그렇죠,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는 갤럽에서는 지난주에 살짝 오차범위 내에서 예. 민주당이 골든크로스를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직은 MBS에서는 국힘 37에 더불어민주당 33이니까 4%포인트 격차로 예. 예, 예. 국민의힘이 아직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인데 이렇게 오차범위로 붙는 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모든 지지수가 지금 붙게 나오고 있죠.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붙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수 색채인 정당, 즉 국민의힘이라든지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까지 붙는 데까지 4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새누리당까지 붙어오는 데까지 3년 5개월 걸렸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3개월 되기 전에 반사성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민주당도 사실 뭘 크게 잘해서 이렇게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붙어. 예, 예. 그럼에도 붙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많이 못한 건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도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큰 선거 두 번을 졌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밑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개혁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당 지도부에 대한 그 어떤 뭐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해도 그러면은 뭐 정부 여당과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여기서 안주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민주당 나왔을 때 한번 예, 예, 다 봐야 될 텐데 이제 중요한 대목은 김병준 대표님이 중요한 대목을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면 거의 집권 후반기에 가서 그렇죠. 집권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붙어버리는데 예, 예. 지금은 집권 초반에 예, 예. 이게 붙어버렸다. 그만큼 뭐랄까 여당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 내홍이 비대위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신뢰감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자라든지 네.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여론조사에서 응답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네. 보니까 샘플링 되는 걸로 따져서 지난주 2, 3, 4 조사에서 5일 발표한 갤럽 8월 첫 주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8월 1주 조사, 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네.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때 그게 통계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배너 변수, 그러니까 교차 변수로 들어가 있는 이 명수로 샘플 사이즈로 봤을 때 보수보다 진보 성향자가 조금이라도 더 나온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더 나온 더 나오기 시작한 조사가 돼버린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응답을 한다는 거죠. 예, 보수 성향자가 그만큼 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힘 지지자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보수 성향자들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재미가 없고 응답 적극성을 띄기가 어렵죠. 물론 그렇게 숨는 것도 있고 보수 성향자라고 그래서 보수 성향자가 더 적어지는 보수 성향자가 실제로 적어지느냐 아니면 응답을 안 하느냐 이게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만서도 두 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보수 성향이 약간 샤이 성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김 대표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층들이 응하지 않고 예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응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예예. 우리가 소주 한잔하고 뭐 밥 먹을 때 오늘 윤석열 지지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예, 예. 윤석열 반대 예, 예. 이게 더 공론화되는 뭐 그런 경향성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네. 그게 예, 성향을 따져서 이제 보수 성향자가 응답을 좀 회피하고 샤이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국정운영 긍정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여당의 어떤 지지도 하락을 좀 네.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MBS 조사에서도 네. 사실은 이게요.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5월 달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직전에 4월 4주에 국민의힘이 35, 민주가 34로 거의 1%포인트 격차로 붙어 있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출범이 되면서 네. 컨벤션 효과로 벌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5천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37대 33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컨벤션 효과는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게 갤럽에서는 갤럽조사에서는 진작 사라졌고 아,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를 보니까 네. 아, 사라졌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슈로 따지면은 그 지금 여기 40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갤럽조사에서도 지난주에 40대가 많이 움직였고 이 얘기는 학부모층이 5세에 만 5세 취약 학제 개편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네. 이슈 중에 모든 이슈가 좀 악재 비슷하게 돼버렸지만 역시 이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학제 개편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하고도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에서 소통 없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성급하게 내세우는 정책에 의한 이런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대표님 그 예. 10대하고 20대 30대는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예.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10%잖아요. 갤럽 조사를 봤을 때. 30대, 40대 그렇죠. 네. 예, 10%대죠. 그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지율이 10%라는 거는. 아, 글쎄요. 9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1,000명을 조사하면 3%,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약간 뭐랄까 세상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잡히긴 하거든요. 아. 예, 예,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네. 그런 분들도 그건 뭐냐 그런 분들도 여론조사 대상은 되는 거죠. 10%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네. 그분께서 이제 4%까지인가 떨어졌었어요. 막판에 그랬죠. 예, 예.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예, 예. 탄핵.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25% 선이 넘어지면서는 거기서 하향 돌파되면서는 이게 쭉 빠지거든요. 아, 쭉 빠지죠. 예, 쭉 빠지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못 잡으면 거기에서 이제 되게 위기 상황으로 가죠. 근데 이게 한 자릿수로 되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30대, 40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두 자릿수는 지켰는데 10%대로 나왔던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 연령층은 학부모 세대이고 예, 초등 학부모 세대고 우리 사회의 기축 세력들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한참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예, 상당히 중요한 경제활동 인구에서 그 비율을 차지하는 30대, 40대, 50대인데요. 거기서 아 지지도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네. 예, 예, 상당히 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만약에 오늘 갤럽 조사가 상향하지 않고 예, 예. 하향하거나 예, 예. 아니면 보합 그냥 24% 간다 그러면은 이게시 지지율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쉽지 않다. 우리 그렇게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 물론 갤럽 조사가 좀 있으면 발표되겠습니다만은. 예, 추세만으로 보면 지금 떨어질 때 주당 4% 포인트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주가 24니까 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보통은 20으로 이제 되지 네.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이 L자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이제 가면서는 완만해진단 말입니다. 아. 그 기울기가 계속 빠지느냐. 네. 근데 이 8월 8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수혜가 아. 갖는 임팩트가 너무 세서 뭐라고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20% 선이 이 붕괴될 수 있죠. 하향 도파될 수가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강구한 지지자들, 그, 뭐랄까, 보수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꼭 응답을 하고, 여러분들 응답을 해서, 나는 지지한다, 긍정평가 한다라고 응답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다면 20% 선은 막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갤럽은 그 발표 직전에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심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응? 그런데도 그렇죠. 대통령은 상황실도 안 가고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예, 예. 전화로 지시했다라는 예, 예. 분들도 굉장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 대통령이 우리를 예, 예.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복합적인데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휘 책임을 이제 묻는 그런 언론 네.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홍보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산사태가 났던 그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 우면산. 예, 예, 우면산.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현직 대통령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그 임팩트가 세다라는 것을 넘어서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받는 임팩트가 사실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서울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 2000 그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굉장히 심한 그 강남역 그 침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직전에 그 뭡니까? 사퇴하기 직전에 오세훈 시장이었죠.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반기고 그 무상급식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문제됐었죠. 예. 그리고 2011년 여름에 예. 강남역 사거리가 완전히 잠기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게 되면 오세훈 시장 그때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그때도 세빛둥둥섬 만들고 그 뭐 서울 뭐, 디자인 얘기 뭐, 나오다가 르네상스 뭐 얘기하고 예, 뭐. 그러다가 수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예, 무상 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상 시리즈에서 이제 브레이크 걸다 거기서 이제 하차하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레이트 선셋 한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갖고 있는 이 임팩트가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책임을 넘어서는 차기 대권 주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네. 내년에도 만약에 이게 똑같은 네. 일이 벌어지면 진짜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김봉신 대표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도 하실 것 같고요. 이해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서 댓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누나도 문제고 비하도 문제다. 하여튼 네. 뭔가 하여튼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에 부딪혀 있고 뭐 하나는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니까 무슨 사항만 발생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예. 이 정부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을 갖는 상황으로 또 뭐 하나 터지면요. 이러다가 북한에서 무슨 도발이라도 한다. 그럴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까지 시스템 없는 이렇게까지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는 없는 정부가 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 좀 정신 좀 제대로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여론조사 김봉신 대표님 주신 경제 문제네요. 요거는요. 예, 예. 네. MBS에서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긍정이 30, 네. 그리고 부정이 60일 정도니까 10명 중 6명은 부정이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다른 조사와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한국 리서치의 여러 네. 속의 여론에 나오는 뭐 경제 상황 평가 그리고 상황 전망. 한국 리서치는 이게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떠느냐 지금. 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는 전망. 이 두 개를 산술 평균 그거를 이제 좋다 나쁘다를 차를 계산을 해서 네. 그거를 산술 평균해 가지고 경제 인식 지수라는 걸 냅니다. 네. 그런데 요 조금 이렇게 이제 산술 평균 내니까 복잡한데요. 그냥 나쁘다가 80 나왔습니다. 현재. 현재 나쁘다가 80 나왔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쁘다가 80인데 네. 6월 마지막 주, 6월 5주에도 그랬고 7월 4주에도 그랬으니까 이게 예,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공포감이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 NDS 조사는 이게 이제 추출틀이 전화조사로 하면서 추출틀은 이게 가상번호거든요. 통신사 가상번호, 모바일 번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요 그 HRC 한국리서치에서 하는 여론 속의 여론은 이거는 한국리서치의 온라인 패널입니다. 아, 온라인, 온라인 패널은 사실은 오피스 근무자들이 많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화이트 칼라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오피스 근무자가 이런 사람들은 경기에 당장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분들인데 네.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관심 있는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은 약간 여기에 많이 응답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나쁘다가 80,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16, 좋다가 3, 좋다 3. 예. 거의 전부 다라는 거네. 예, 그렇죠. 어. 뭐 5명 중에 이제 4명이 경기가 나쁘다. 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네. 사실은 오피스 근무자, 다시 얘기해서 온라인 조사에 응답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이 아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비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이게 보통은 이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저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예, 추석 연휴에 그 민심 전국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 진짜 추석 이후에는 예, 무슨 아주 상황이 힘들어지죠. 모르는 거죠. 아주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예, 그러면은 추석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여유로운 분들은 여행도 가고 뭡니까? 뭐 드실 것도 많고 이러겠지만 지금 수해에 저렇게 가재도구도 다 날아가고 뭐 냉장고 하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날씨 쌀쌀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재정 정책을 안 편다. 그러면은 계속 긴축 정책을 핀다. 예, 확장 그러면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예. 이 정부가 계속 긴축을 정책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뭐 안 그래도 뭡니까 국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 5월 가면 패닉셀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패닉셀 나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그 서민분들이 지금 거의 뭐 꼴가닥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찬 거죠 지금 수해 예 수해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이 경제에 대한 이 평가도 이와 같이 하락된 게 없거든요. 그 전에 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예, 6월 7월 들어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8월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결코 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스 대책도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가스. 그러게요. 그것도 예, 지금 예.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예, 예. 지금 온갖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추석 지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오실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좀 드네요. 네. 예. 하여튼 진짜 특히 이제 기층 세력들, 기층에 있는 분들이 고통이 갈수록 예.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석 물가도 보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예. 7월 달에 8%까지 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수혜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무나 배추나 감자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수혜와 네. 예, 예, 글로벌 경제까지 이렇게 겹치면 네. 이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남미에서 물가 폭등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뭡니까 뭐 약탈을 한다할지 네, 거의 뭐 폭동 수준의 입혔었죠. 예. 폭동 수준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빨리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수혜 복구와 관련해서 네. 그냥 뭐 자원봉사라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근본적인 뭐 어떤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서 그냥 또 갔다가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또 헛소리만 하고 말이죠. 사진이나 찍고 있고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까요? 양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예, 예. 여당 역할에 대한 평가, 또 민주당 역할에 대한 평가. 네, 설명해 예, 주시죠. 이건 이제 한길 리서치 8월 정기 여론조사 꼭 쿠키뉴스하고 같이 했던 네. 조사인데요. 이 지금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쿠키뉴스에서 보여주는 차트가 네, 뒤에 비디오에 좀 띄워져 있습니다. 아, 띄어 있나요? 네. 아, 예, 예. 네. 뒤에. 네. 네. 예. 여기서 보시면 예, 예. 저기 보시면은 좌상단에 잘못함이 예, 있죠. 74. 그리고 좌하단하고 우하단에 잘못했다는 여기 잘하고 못을 붙였는데 네. 좌상단은 잘하고 못으로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냥 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잘하지 못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not good이라고 지금 저 네. 74.7은 표현하신 건데 네. 좌하단에 잘못했다라는 건 wrong이거든요. 네. 네, 뭔가 잘못됐다. 네,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읽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ARS하고 전화조사를 같이 반영한 건데, 예, 전화조사가 11%, ARS가 89%인데, 여튼 사람이 읽어줄 때는, 듣는 경우에는, 즉 문자로 볼 때는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들을 때는 그냥 wro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 6명이 58.7이니까, 10명 중 6명이 아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큰 비율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잘한다라는 게 아주 잘했다, 다소 잘했다를 합쳤을 때 여당에 대해서 잘한다가 22.9니까 안타깝게도 잘한다라는 응답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바꿔주시면 더불어민주당 그 표준 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한다가 25.4니까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두 당이 잘하고 있느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 잘못하면 조금 떨어져. 잘못한 건 약간 차이 있는데 저것도 오차범위 이내거든요. 네. 다만 아주 잘못했다를 한번 보시죠. 40.8입니다. 그건 차이가 있구나. 예. 아까 그 여당은 아주 잘못했다가 거의 60% 육박했거든요. 아,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예. 아주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가 야당 역할로서 아주 잘못했다는 40.8이니까 10명 중 4명으로서 그건 좀 격차가 나옵니다. 네. 다소 잘못한, 그러니까 전체 잘못했다라는 비율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소 잘못했다가 야당은 좀 많고요. 여당은 아주 잘못했다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이게 참 롱을 잘못했던 걸 보는 강도가 예, 강도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강도 인식이 잘못했다라는 고강도 인식이 더 많다라는 걸로 봐서 네. 저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는 맞아. 그 과정이 이게 썩으니까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보수 성향자도 그리고 국민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 좀 서운함을 느끼시는 그런 네. 보수 성향자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서운함이 여기 묻어있는 거 아니냐. 야당의 잘잘못은 야당이 왜 더 뭐랄까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뭐 정책을 만들고 좀 이끌어가주지 않느냐. 왜 더 의석은 많이 가졌는데 이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이와 같이 이제 아웃시키는 거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투표로 뽑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자기네끼리 딱 그만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돼. 이 지금 여당 역할 평가에서 잘못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잘못했다가 57.2입니다. 그러면은 10명 중 6명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잘못했다.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다수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새겨보셔야 될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예, 뭐 예. 그런데 그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예,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역별 평가도 어떻습니까? 이 양당에 대한 지역별 평가도 좀 볼까요? 지역별 균열은 네. 그냥 그대로 뭡니까? 영호남은 이제 반영이 되죠. 영호남은 네. 그냥 반영이 되는데. 영남에서 국민의힘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영남이요. 네. 영남에서도 뭐 사실은 뭐 지금 이 평가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부울경에서 뭐 잘못한다가 부울경에서 74면 상당한 거죠. 잘못한다가요? 예. 와.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네. 수해 현장 찾아다니면서 사진 한 잘 찍어달라고 하는 지금 완전히 저런 한가한 이게 심각한 인식이.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 80.8인데 부울경에서 74.2다. 와. 예.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TK는 어떻습니까? TK가 이제 65니까 TK도 뭐 적지 않죠. TK도 뭐 적지 않은 거네. 예, 적지 않습니다. 이 지금 10명 중에 6, 7명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 예. 민주당도 잘못했다는 게 이제 높죠. 민주당도 지금 예. 뭐 부울경에서 73.4, 뭐 호남에서도 64니까 자기 텃밭에서도 지금 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예, 예.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하고 뭔가 국정운영에 축이 될 수 있는데 예, 예. 만약에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했을 경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민주당 내 분란들 계속해서 예. 했던 분란들이라든가 다른 계파들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지지율에서
전당이.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전대 컨벤션이 나타나려면 제 생각에는 네. 그 2등, 3등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맞아요. 일방적으로 1등이 너무 세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네. 저 전대 컨벤션에서 흥행을 네. 뭐 최대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죠. 예. 예, 1, 2등이 좀 뭐랄까 5차범위 내에서 붙는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2일입니다. 12일이면 이제 여론조사 1차, 2차가 오늘 뭐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2주 후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가 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인데 국민의힘부터 좀 볼까요? 예, 예. 우리 3부 순서 사실 이제 임세윤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갖고 예, 예. 예, 예. 국민의힘 당대표 스피디 있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쿠키뉴스 한겨리서치 조사인데요. 네.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23.0, 이준석 16.5, 안철수 13.4, 나경원 10.4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오차범위를 살짝 넘어서서 유승민 1등하고 있죠. 근데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사실 실제로는 같은 계파라 이렇게 이제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윤석열의 안티 세력 아니에요? 이상. 그렇죠. 예,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얼마 안 그렇지 나왔어요. 의외로.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안티 세력들이 예, 예. 향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아라라는 예, 것이 맞습니다. 현재 여론이라는. 그렇죠. 이게 결국 이 둘은 이제 한 몸통이라고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이준석계가 사실은 합쳐서 40% 정도는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나경원도 얼마 안 나와요. 나경원도 지금 당대표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수혜 현장에 예, 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언론 노출 빈도로 봤을 때 나경원 씨가 네. 당대표로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요. 예, 예. 네. 이준석이 19.1%, 안철수. 예, 예. 이때도 이준석이 앞서네요, 안철수.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5차범위 냅니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뭐 다 5차범위 네. 내기는 하지만 네. 보수 지지자가 지금 400명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9니까 9.8% 포인트 내에서는 다 유승민까지 전부 다 5차범위 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김무신 대표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향후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냐, 예, 예. 좀 올라갈 것이냐, 뭐 그런 예, 예. 거에 대한 결국 키는 보수층이 갖고 있잖아요. 예, 예. 보수층들이 그쵸. 어떤 향배를 하느냐 키인데 예, 예.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느냐 마느냐 아. 보수 지지자 자체가 좀 줄어들고 중도로 이탈하느냐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 적합도라든가 이런 게 예, 중요한 예. 참고 자료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예,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또 중요한 게 여기도 나와 있던데 누구 책임이냐? 아, 국민의 예, 예. 현상은 책임 소재 누구냐? 예, 예. 책임 소재로 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현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이제 49.9, 50 나왔는데 절반입니다. 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21.4, 권성동 원내대표가 16.7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 두 사람은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 책임은 이제 윤핵관 책임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인식적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개혁한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한다는 거. 예, 예. 당을 뭐 비대위로 해서 뭐 바꾼다는 거. 그럼 그것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라 할지라도 나오네, 예. 야당 같은 여당이 돼서 좀 더 국정 파트너이면서도 무조건 뭐 예스 예스만 하는 것이 아닌 네.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전국을 이끄는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런 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동력을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예. 민주당 간단하게만 한 1분 정도 당대표 경선 문제. 예예 예. 당대표 경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재명 81.1, 네. 뭐 박용진이 10.6, 강훈식이 1.4, 그리고 무당층이 40.9. 이거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박용진 후보가 이거는 예. 뭐 게임이 안 되네요. 아예. 지금 이게 여론조사 25% 반영이 되죠. 국민 여론조사 25% 반영해서 네. 이 두 개에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론조사 지지층하고 무당층하고. 예, 예. 이 두 가지만 다 잡죠. 그런데 이제 평균 낼 때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 에버리지가 아니고 베이스를 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거는 네. 그런데 샘플링을 할 때는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렇지, 여론 예예 예. 같은 그 민주당 지지자라면
그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이 추출 확률은 더 높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 정도의 그 차이를 가져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요. 아, 예, 예. 가중값이 적용된 네. 그 베이스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서는 위아래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평균을 내서 하나로 이제 평균을 낼 때 여기 보시는 베이스를 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네. 어떻게 나오느냐? 이재명이 64.9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내에서 인구 비례에 따르는 영향이 조금 더 이건 25% 국민 여론조사에 예, 25%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는 이제 대의원 투표가 30%니까 대의원의 영향도 있기는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난다면 1, 2위 격차가 난다면 대의원 투표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정도가 거의 일방적이어야 되는. 근데 대의원들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긴 영향을 받죠. 이런. 근데 이제 권리당원이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아. 권리당원은 이제 예, 민심에 의해서 견인되는 힘은 권리당원이 1차적입니다. 대의원들은 그 다음에 받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일방적이죠. 예, 그리고 권리당원도 이게 투영이 될 것이고요. 대의원에서 그걸 뒤집는다. 뒤집기 위해서는 박용진 후보나 강훈식 후보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제시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 예, 예. 박용진이가 10%를 넘냐 안 넘냐 이 싸움도 전 주목해야 할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흥행을 위해서는 흥행을 위해서는 이제 예, 분발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김봉신의 여론 진검승부 아주 중요한 내용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하신 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김봉신 대표님이 분석 잘하시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읽어드리겠어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